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오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쉼터와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을 각각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 시 양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협상 결과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한편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상의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 신임 외교관 임용식이 내일 12월 30일 수요일 10시부터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임용식에서 실국장급 간부와 담당과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외교관 31명의 임용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신임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인 이상덕 동부화 국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덕 국장이 외부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외신에서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유네스코 등록할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지금 보류했다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어제 타결로 위안부 유네스코를 위안부를 유네스코에 유산 등재한 걸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인 이상덕 동부화 국장이 와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만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질문은 조금 이따 이상덕 국장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옵니다. 예. 좀 이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이지훈입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이데일리 장경원 기자입니다. 어제 그 회담 내용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오늘 두 차관 분께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계시는 시설을 방문하셨잖아요. 네. 가셔서 이제 어제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의견 경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쪽 단체, 시민단체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협상,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문제고 개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앞서서, 정부 간 합의를 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먼저 듣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후에 이런 식으로 가셔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지요? 네, 이상덕 동부 국장이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것도 관련은 있는데 한겨레 이재훈입니다. 네. 관련은 있는데 결과와 관계된 건 아니니까요. 네. 어제 회담 이전 상황입니다. 그 24일 날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 연내 방한 지시를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며칠 동안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소녀상 이전 검토 보도도 나왔고요. 외교부는
그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보도라거나 예? 추측, 억측 보도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를 보면 일본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이 대부분 발표 내용에 반영돼 있습니다. 아, 외교부가 그동안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 부인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덕 동부학생에 와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 결과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와서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이 사안 이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협상 내용이 아니고요. 네. 협상 내용이 아니고 언론 네.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실이나 이런 곳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협상 내용이 아니에요. 네. 담당 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협상 개최되기 전에 일본 언론에서 여러 그 보도가 나온 바 있고 그에 대해서 제 명의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 전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저의 정례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덕 동부가 국장이 곧 도착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이상덕 동부가 국장에게 질의응답을 가지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공유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좀 확인.